안녕하세요, 센충룡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미리 공지해드렸듯이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플레이스테이션 특가 세일 2차 라인업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했던 꿀잼들을 소개해주는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역대 최저가 가격을 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자, 오늘의 첫 번째 게임은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 게임일 텐데요. 바로 Beyond Steel Sky입니다. 기묘한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3D 어드벤처 스릴러 게임으로 참혹한 전쟁, 그리고 끝도 없는 정치적 재앙이 가득한 거대 도시 유니온 시티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로버트 프로스터가 되어 유니온 시티로 납치되어버린 한 아이를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사회 통제, AI, 정부의 감시 체제 등 드라마틱하기도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한 사이버 펑크 세상 속에서 어두운 음모를 파헤쳐 나가시게 되네요. 아무래도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스토리를 따라가며 잔잔하게 퍼즐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 화려한 액션 게임을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욘드 스틸 스카이는 10월 12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6,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여러분 잠깐, 이 게임 이번에 역대 최저가이긴 한데 사실 패키지판이 18,000원 정도라 관심 있다면 그냥 CD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아름다운 그래픽 속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우주여행 게임인데요. 바로 에스트로니아입니다. 무려 25세기 인터갤럭틱 에이지 오브 디스커버리를 배경으로, 이게 뭔 소리인지 정확한 뜻은 모르겠고 그냥 먼 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우주의 경계를 탐험해 나가며 가혹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다양한 자원과 희귀한 무엇인가를 발견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 게임 싱글로 즐기는 것보다는 친구와 함께하면 진짜 정말 재밌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태양계 이곳저곳을 살펴보기 위한 차량도 만들고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며 우리들만의 창의성을 한번 뽐내보기도 꽤 좋은 타이틀입니다. 아, 근데 물론 혼자서 하셔도 외롭긴 한데 재밌긴 해요. 아스트로니아는 10월 12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18,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호호호호, 요즘에 진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무한대로 계속해서 할인에 올라오는 액션 게임의 최고봉이네요. 바로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스페셜 에디션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스페셜 에디션은 PS5 전용 버전으로 로딩 속도 단축, 그래픽 향상, 1.2배속 터보 모드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와 컨텐츠가 포함된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현재 PS4 버전인 데메크 5 드럭스 플러스 버진 역시 할인 중이긴 한데 굳이 드러스까지는 필요가 없어서 추후에 일반판 할인할 때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데메크는 진짜 최고의 액션 게임이고 굉장히 재밌는 타이틀이니까 진짜 즐겨보셔도 후회하시진 않습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은 10월 1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3,6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그냥 멍 때리기 가장 좋은 레이싱 게임인데요. 바로 더 크루트 골드 에디션입니다.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레이싱 게임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볼트 그리고 비행기까지도 이번에는 직접 운전을 하며 레이싱을 펼칠 수가 있네요. 사실 비행기나 보트나 GTA에서 운전하는 급필이긴 한데 그런 거 보면 GTA가 정말 굉장한 게임이긴 하죠. 아, 참고로 더 크루 일반판은 게임 카탈로그에도 추가되어 있는데 스페셜 가입하신 분들이 굳이 골드를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스페셜 가입 안 하신 분들 중 캐주얼한 레이싱 게임을 즐기며 미국 여기저기 여행하시는 걸 즐기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시즌 패스와 다양한 아이템들이 포함된 골드 에디션으로 질러버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더 크루트 골드 에디션은 10월 12일까지 60% 할인된 가격 17,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롤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유명한 게임이죠. 바로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현재 RPG로 이식시켜 출시한 게임인데요. 바로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입니다. 롤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익숙한 그 얼굴, 미스포춘, 일라오이, 브라움, 파이크, 아리, 야스오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버리고 최고의 파티를 꾸려서 항구도시 빌지버터와 그림자 군도를 모험해 나가시게 되네요. 그래픽도 나름 깔끔하고 전투 시스템도 나름 재치있게 꾸며놓아 롤을 좋아하신다면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게임성 자체가 약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움직임도 답답하고 요런 건 대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래도 롤 세계관의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기엔 꽤 괜찮기도 하네요. 몰락한 왕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는 10월 12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28,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은 초반에 정말 미친 듯이 빠져들어서 아주 재밌었지만 후반에 계속되는 똑같은 전투에 살짝 지루함을 느껴버렸던 게임 슈퍼 로봇 대전 TV다. 건담, 마징가, 가오가이가 등 다양한 우리의 추억 속의 로봇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정말 초반부에 미친 듯이 빠져들게 만들어버린 게임이네요. 특히나 플스파는 각 로봇들 배경음악까지도 아주 신이 나서 어깨 들썩이며 노래 따라 부르면서 게임을 했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전략 RPG 게임의 특성상 그 후반으로 갈수록 매번 똑같은 전투 방식이 살짝 지루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슈로데티로 저는 슈로데 시리즈를 입문했었는데 꽤 가볍게 적응할 수 있었고 그 후반부 전까지는 굉장히 임팩트 있고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라서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슈퍼 로봇 대전 티드 10월 12일까지 75% 할인된 가격 18,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일이요. 다음은 성검열설 3 트라이얼스 오브 마나입니다. 바로 얼마 전 8월에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등록된 게임이네요. 사실 저는 역시나 RPG 대학으로서 이 게임 출시되자마자 바로 정가 주고 구매해서 아주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초대작 게임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꽤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성검열설 3편의 리메이크 타이틀인데요. 총 6명의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여러분은 그 중에 3명을 선택해서 1명을 메인 주인공, 나머지 2명을 서포터의 개념으로 게임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총 6명의 캐릭터가 스토리라인을 나름대로 공유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파티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총 3개의 엔딩을 볼 수가 있네요. 꽤 깔끔한 전투 방식의 1회차 스토리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액션 RPG 좋아하신다면 한번 즐겨보셔도 좋습니다. 성검열설 3 트라이얼스 오브 마나는 10월 12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2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아 여러분, 이 게임 역시 패키지판이 13,000원 정도니까 무조건 패키지판으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기가 막히게 꿀꿀잼 갓띵작 중 하나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상한 배달 시스템의 게임에 적응하지 못하시고 중도하차해버린 바로 그 게임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배달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게 그냥 물건 하나 들고 배달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 아니고 생각보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초반에 이것저것 엄청나게 걸어다녀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길을 닦아나가고 도로를 만들고 전투 도 펼치시며 적응하다 보면 인생 최고의 게임으로 뽑은 게임 중 하나가 될 듯하네요. 데스 스트랜딩 디렉터스 컷은 10월 12일까지 25% 할인된 가격 52,3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이번은 역대 최저가네요. 아 근데 이 게임 역시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월드 속에서 신나는 좀비 쉐키들 다 모아서 터뜨려버리는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좀비 서바이벌 최강의 게임 데이지 꾼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꽤 게임 자체가 친절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을 듯한데요. 물론 좀비가 너무 싫다면 그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근데 아마 게임의 이야기에 쉽게 녹아들고 좀비를 터뜨리는 재미에 눈을 뜨신다면 이 게임 역시 인생 최고의 게임이 될 수 있네요. 데이지 꾼은 10월 12일까지 일반 판은 60% 할인된 가격 17,920원, 디럭스는 40% 할인된 가격 33,4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데이지고는 PS 플러스 컬렉션에도 포함되어 있고 스페셜 게임 카탈로그에도 포함되어 있네요. 다음 게임은 오픈월드형 생존 시뮬레이터 게임으로 음식도 장비도 친구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 빌어먹을 아마존 열대 우림 한복판에서 살아나가게 되는 게임인데요. 바로 그리넬입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 이것저것 주워다가 도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면서 주거지도 짓고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사냥도에 나가며 이 끝도 없는 외로움이라는 두려움과의 싸움을 펼쳐나가게 되네요. 야생동물, 빌어먹을 질병들, 오케이 여기까진 괜찮지만 야 진짜 끝도 없는 고통을 선사해줄 빌어먹을 거머리 새끼들, 그 거머리의 고통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린넬은 10월 12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19,4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할인 게임은 스노우 러너입니다. 트럭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러분은 멋들어지게 트럭에 올라타 통나무 운송은 물론 재난지역 재건을 위한 식주사업 지원 등 다양한 계약 작업과 구단 작업을 펼쳐나가시게 되네요. 사실 이 빌어먹을 눈덩이 위에서 운전하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 여러분은 정말 사상 최악의 환경에서 운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완벽한 루트 및 연료 계산 등의 판단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라서 그냥 재밌게 보인다고 쉽게 생각하시고 끼릿하진 않으시길 바랄게요. 스노우로는 이번에 일반판만 올라왔는데 우선 본편 한번 깔끔하게 즐겨보시고 추후에 시즌패스 할인하면 그때 끼릿해버리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스노우로는 10월 12일까지 35% 할인된 가격 29,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제부터 시작된 플스 특가 세일 라인업 중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꿀잼 게임들을 따로 모아서 오늘 다시 한번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은 엄청난 초대적으로 뽑을 게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꽤 탄탄한 게임들로 선정해봤으니까 그동안 평소 관심 있는 게임들이 있으셨다면 기릿 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일요일에 17,000원 미만 가성비 타이틀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